움직이는 삶을 삽시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삶. 네. 뭐 몸으로 움직이자는 건가요? 아니면 몸 지금 방금 했던 얘기는 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군요. 네. 뭔가 뭐랄까 움직이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앉아서 계속 일을 하시고 차가 있는 사람들은 또 차를 타고 움직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뭐랄까 몸 자체를 사용하면서 움직이는 일이 적잖아요. 근데 좀 움직이면서 사는 게 그렇죠. 좋지 않나. 사실 움직이는 것도 뭐 이것도 움직이는 거고 뭐 이것도 움직이는 거고 뭐 이것도 움직이는 거긴 한데 좀 크게 큰 근육을 쓴 좀 어떤 운동류의 움직임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새 그런 류의 움직임 뭐 하고 계시나요? 저 국민체조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조요? 그 사라진 국민체조. 어 좋죠. 네. 이거 맞나? 어. 국민체조 네,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사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울려퍼졌던 그렇죠. 바로 그 노래 이걸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힘들어요. 힘들지 당연히. 힘들더라고. 모든 체조는 똑바로 정성들여 하면 다 힘듭니다. 정성들여서 했거든요. 힘들더라고. 그렇죠. 우리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도수체조 배웠을 때도 어 맞아 도수체조. 도수체조도 거기서 이제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정석대로 하면 하고 나면 땀나요. 빡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체조를 한다고 해서 웃을 게 아닌 게 그런 류의 운동이라도 몸을 계속 쓴다라는 거는 진짜 맞아요.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되게 좀 활력이 될 수 있는 네. 네, 그런 행동이죠. 국민체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아 여기에도 내 근육이 있구나. 아 그럼 아니, 그럼 여기에도 내 근육이 있구나. 맞아 맞아. 여기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국민체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웨이트도 아니고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걸로도 되게 운동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국민체조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체조라는 것 자체가 몸의 근육을 구석구석 스트레칭하고 자극해주는 게 목표잖아요. 맞아요. 목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로 안 쓰는 근육들을 조금씩 이렇게 깨우는 데에는 건드려주는 데에는 또 체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스트레칭, 요가, 체조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이렇게 하는 버릇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우리가 무슨 막 가갖고 막 파워리프팅 막 이런 거 하자는 거 얘기가 아니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도 맞아요. 뭐 진짜 버릇처럼 뭐 이거라도 하시고 거북목 이거라도 하시고 맞아. 왜냐면 또 기타가 자세에 진짜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비대칭과 측만, 만곡 막 허리. 이런 거에 하여튼 안 좋아. 관절, 맞아요. 손가락, 관절 뭐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좋은 게 없어. 아, 좋은 게 없네, 좋은 진짜. 게 없어. 그래서 특히 이렇게 기타 연주 오래 한 날에는 몸이 뭔가 이렇게 뒤틀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꼭 여러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 주시고 손가락도 잘 풀어 주시고 연주하시기 전에 네, 연주하신 후에 이렇게 정리정돈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이랑 별로 관련 없는 직종이 있더라도 그렇죠. 건강하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도 좀 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뭐 운동 욕심 부리지 말고 체조라도 하자. 그렇죠. 오늘의 교훈. 갑자기 국민 체조 카드 국민 체조. 띄워드리겠습니다. 국민 체조가 또 지금 들어보면 노래가 명곡이야. 아, 명곡이야. 중간에 변박도 있고. 중간에 딱 그 박자 빨라질 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이너로 딱 갈 때 그 띵띵이 할 때 있잖아요. 맞아. 그때 드라마틱하단 말이야. 이러고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띵띵.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밝아지잖아. 다시 밝아지. 메이저로 막 메이저로 전조도 있고 템포 이제 그 변박도 있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어요. 맞아요. 꼭 들어보시고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의 그 혈액순환 그렇지. 그리고 그런 기운의 흐름 그렇지. 플로우 어떻게든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기의 순환이 된 상태로 콜트 플로우 시리즈를 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콜트 좋아요. 새로운 시리즈 플로우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 플로우는 뭐냐? 콜트에서 이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원래 저가 형태에서는 콜트 진짜 엄청난 브랜드고 그렇죠. 특히 20만원대에서 한 40만원대 요 정도 사이에서는 다른 브랜드들이 정말 수도 없이 도전했다가 다 깨지고 돌아갔던 맞아요. 네, 한 번도 콜트를 넘은 브랜드를 본 적이 없었던 가격대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아예 200만원대 위에 하이엔드 모델들을 콜트에서 컨셉트카처럼 만들었을 때 엄청난 퀄리티가 나왔던 거 그럼요. 좋았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콜트는 그러면서 비싼 기타도 잘 만든다,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라는 이미지를 최근에 그런 고가 모델들로 많이 구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주 재미있는 가격대에다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게 100만 원대 초반인데 이 가격대는 저희가 이제 뭐 늘 말씀드리는 야마하가 잡고 있는 가격대, 그렇죠. 100만 원대 초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가 라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딱 거기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는 야마하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네. 웬만큼 그러니까 퀄리티 좋은 기타들이 좀 즐비한 하이엔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집중을 안 하는 라인이기도 하고 가성비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그런 브랜드들에서는 오히려 되게 애매한 라인이기도 가격이죠. 하기 때문에 정말 촘촘하게 라인업에 박혀있는 야마하 정도 되는 브랜드가 아니면 좀 감당을 못하는 하기 힘들어요. 가격대란 말이죠. 네, 맞아요. 근데 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싼 기타가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콜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좀 불만족,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야마한테 내줄 수밖에 없었던 가격대였는데 최근에 콜트가 이제 고가에서 이미지 쇄신을 하면서 네, 이 가격대에 좋았죠. 들어가도 오, 콜트는 뭐 비싼 기타도 잘 만드니까 약간 요런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빈칸 채우기를 하려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의도가 좀 보이는 시리즈입니다. 자, 중가 시리즈 과연 야마하하고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요 가격대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자, 플로우 시리즈는 핑거스타일 마니아와 아티스트에게 적합하도록 연구와 실험을 거쳐 만든 혁신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플로우 씨는 핑거스타일 기타에 가장 적합한 현의 간격과 장력을 가지도록 OM 바디와 648mm의 스케일 그리고 44.5mm의 너트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들이 선호하는 스펙을 만든, 그래서 플로우라는 그 모델명도 약간 그 손가락의 흐름, 그렇죠. 이런 핑거 스타일의 어떤 이런 연주감 같은, 그렇죠. 것들이 막 물을 흘러가듯이 잘 된다, 그렇죠. 잘 굴러가는 이런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넥 프로파일도 왼손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비대칭 넥 프로파일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 인체 공학적인 설계,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것도 흐름, 손의 흐름, 운지의 흐름 같은 거를 고려를 한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살짝 뭐 좀 솔직히 얘기해서 좀 간보는 지금은 네. 좀 그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영역인 것 같아요. 뭐 엄청 준비해갖고 막 화라 펼친 게 아니고 지금 플로우 시리즈 하면서 이거 딱 하나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뭐 행보를 여기서 조금은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콜트의 첫 플로우 모델 한번 살펴볼게요. 플로우 OC입니다. 129만원. 자, 딱 이제 그 야마하의 딱 기타들이 그죠, 딱 거기죠. 잡고 있는 그 가격대. 이거는 뭐 만약에 다이렉트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뭐 LL16은 피해갈 수 없는 가격대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2.5cm, 무게는 1.71kg, 두께는 99mm, 구프레티 들레는 77mm입니다. 쉐입은 OM 오케스트라 모델이고요. 솔리드 레드 시더 탑에 축구판은 솔리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피니쉬는 전부 다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넥은 월럿 레인포스트 마호가니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메트릭 넥 프로파일로 비대칭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쪽이 좀 빤빤해지는 게 좀 보이네요. 이쪽에서도. 네. 육안으로도 좀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에보니 버튼 달려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트에게 터스크 너트 새들, 그리고 너트 너비는 44.5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0프렛까지 있고 LR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픽업값만 하더라도 129만원이라는 거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하네.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시더의 색깔이 있으면서 시더의 색깔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우울하게 들리지 않는. 네, 맞아요. 다크한 느낌이 없는. 그죠? 네. 그런 느낌이죠. 신기해요. 좋은데? 마호가니 시더탑이면은 진짜 뭐 명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다크해지거나, 그렇죠.
그 밝은 느낌, 이렇게 샤랄라한 느낌의 하이가 없을 확률이 되게 높은 네, 그런 나무 조합인데 지금은 마호가니와 시도 조합치고는 가장 발랄한 수준으로 네. 네, 굉장히 밝은 사운드를 줍니다. 뭐. 좋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전혀 어둡지 않고 네, 상당히 화사한 느낌의 네, 시더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 좋은데요? 그죠? 되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톤이에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요. 그래서 뭐 핑거스타일 전용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조금 그 이외 다른 부분에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괜찮은데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우리 그 핑거스타일 기타 하시는 분들 중에 연주자 성향의 좀 딥한 그런 사운드 그렇죠.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약간 네. 가벼울 수 있어요. 왜냐면 핑거스타일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 착용감, OM 바디의 이런 컴팩트함, 이런 연주의 편안함 이런 거보다는 바디 좀 크고 막 브라질리언 로즈 막 겁나 막 드레드 베이스 나와주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OM이 무조건 모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들의 취향인 것은 아니다. 그쵸. 하지만 뭐 선호도의 퍼센티지가 좀 높기는 하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잡아보죠. 어떻게 잡아볼까요? 미들 베이스 조금 심으면 될 것 같아요. LR백스라 기본적으로 표현력은 좋은데 네, EQ만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나오죠. 잘 잡히네. 핸섬이니까. 네. 좋아요. 좋네요. 소리 좋은데? 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앤썸의 퀄리티가 확실히 좀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사운드였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여러 가지 용도의 기타들에 어떻게 딱 부합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완벽하게 뭐 반주에 뭐 특화되어 있다, 완벽하게 핑거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다 뭐 이런 맞아요. 건 아니고 그 중간 영역에 어딘가에 그 장점이 모이는 지점에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치자면 되게 많은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집합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적으로 해석을 생각하면, 하면은 그렇죠. 뭐 내가 원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은 기타다. 그렇죠. 그래서 이따 기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공부를 잘하는데 어떤 식으로 잘하냐면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올라운더 느낌인 거야. 맞아요. 다 어떤 그 과목 하나가 1등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평균 이상으로 그렇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향과 니즈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 게 올라운더가 잘 맞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올라운더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근데 어떤 하나의 완벽한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져갔을 때 애매할 수 있고 맞아요. 네. 아니면 가져갔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 그걸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캐칭 더 라이트 듣고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뿅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나 뭐 이런 되게 디테일한 연주가 필요한 그런 핑거스타일 곡에서도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사람이라는 게 하나를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부 다 잘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한 명 있긴 해요. 정말 재수 없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인우라고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말고 그 바로 밑에 약간 뭐랄까 잘하긴 하지만 최고로 다 잘하는 건 아닌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인우를 살짝 가감했다 해서 감인우라고 드리겠습니다. 감인우. 이게 무슨 안주병이야. 저도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자기 잘났다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 흔히 그 축구 게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 육각형 캐릭터를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완전하게 막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그런 육각형 캐릭터가 실제로 게임 안에서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재능은 갖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모든 걸 아주 잘하냐라는 거는 좀 아니니까 그래서 작은 육각형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편의성 총점은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 72점, 평균 72점입니다. 항목이 약간 세 항목이 다른데 결국엔 총점이 똑같아요. 맞아요. 명호씨 사운드를 하나 더 주셨고 저는 편의성을 하나 더 드렸는데 제가 드린 편의성의 포인트는 범용성입니다. 아, 마찬가지. 다 되는 그, 네, 나도 16, 그, 그렇죠. 그 이유예요. 올라운더로서의 굉장히 여기저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에서 편의성 점수를 좀 많이 드렸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난한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어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점수를 드렸습니다. 72점. 자, 어쨌든 뭐 이게 요 영역에서 사실 70점대 후반을 가기란 정말 어려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약간은 살짝 콜트의 이제 가성비나 이런 거 치고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맞아요. 그래도 뭐 플로우가 앞으로 이제 목재가 되면서 또 어떻게 바뀌면 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목재 옵션 그리고 뭐 쉐입 옵션에 따라서 그렇죠. 네,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그런 라인들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플로우의 행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콜트의 핑거스타일 전용 기타 플로우 첫 등장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팬더의 어쿠스타소닉 플레이어 텔레캐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